주말 사이 경북에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주 더 연장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는 안동의료원. 현재 이곳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42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코로나19 환자들을 2층 병동으로 옮기고 확진 간호사들이 일한 5층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이와 관련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추적조사로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영주적십자병원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두 의료기관 모두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를 치료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간호 인력이 20명이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서 중소본과 논의를 해서 와상 환자 12명에 대해서 전원 조치를 할지.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이번 달 31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띄우고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는 조건으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좌석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규예배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안동 2명, 영주 1명, 상주 2명 등 총 15명이 발생해 닷새 만에 2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